중국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내 증시에서 철강주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월 16일까지 KRX 철강지수는 10%가량 상승했는데요.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를 앞둔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부동산 부양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철강주 많이 오른 만큼 이제는 조정을 받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더 탄력적인 움직임 나타내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중국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철강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내 철강주들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많이 오른 상태고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주식 와이프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철강주들의 상승세 좀 지속될 것으로 보시나요? 네, 물론 이제 지난주부터 단기 급등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부각받았던 이제 업종이긴 하거든요. 네. 제가 이런 이제 업종을 볼 때 좀 중요하게 바라보는 게 테마도 그렇고 업종도 그렇고 사이클을 탈 수가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업종의 모멘텀을 잘 살펴보는 것 역시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철강 섹터 쪽에 지금 모멘텀 큰 틀에서 봤을 때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철강 가격의 상승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우리 앵커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튀르키예의 지진 반사익적인 부분에서 이 철강 업종 섹터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은 철강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부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이후부터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철강 업종 역시도 가격 상승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톤당 철강성 현물 가격 보니까요. 126달러로 1개월 전보다 6%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 철강 섹터 가격적인 부분에서 매출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호주 강점탄 현물 역시도 같은 기간 21% 정도 상승세가 나왔다고 합니다. 최근에 미국 철강사 쪽에서는요. 최근 3개월간 5차례나 제품 가격을 인상을 했다고 하고요. 미국과 중국에서도 재고 비축 흐름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철강 섹터들이 불과 2021년도까지만 해도 슈퍼사이클을 탔었거든요. 이후에 지금 과대 낙폭이 나오면서 이제 다시 업황 바닥을 지났다라는 그런 이제 심리들도 어느 정도 지금 살아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각국에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책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최대 정치 회사라고 볼 수 있는 양회를 지금 현재 앞두고 있죠. 그래서 중국 쪽에서 철강 수요가 거의 한 42%가 건설 쪽이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이제 경기를 살리려면은 당연히 인프라 쪽에 투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인프라 이제 설립에 있어서 철강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중국의 인프라 건설에 대해서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철강 섹터 이제 리오프닝 쪽으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특히나 지금 최근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지난 이제 6일 튀르키예에 덮친 이제 지진 여파로 인해서 철강 산업 쪽에 이제 반사익이 기대된다라는 부분들이 최근에 좀 더 이슈적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진의 최대 피해지가 어디냐? 이스켄데룬과 오스마니예 인근의 튀르키예 제철소 3분의 1 정도가량이 이제 몰려있기 때문에 이 사업장들이 지금 현재 모두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근처에 있는 공장 가동자라든지, 근로자라든지, 그 가족들이 다 이제 숨져 있는 상황이 때문에 지금 생존자들이 머물 곳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상화가 된다면 빠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중순에야 이제 현지 공장들이 이제 정상 가동에 들어갈 거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철강 10대 그런 이제 강국 중에서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가장 많은 철강을 수출하는 이제 국가 중 하나거든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공장 가동이 중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2위인 우리나라가 반사익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고 만약에 이제 공장이 정상 가동화 되더라도 지금 중국 쪽에 지진으로 인해서 인프라 쪽에 타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튀르키예 쪽에 타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수 수요가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프라 쪽을 다시 이제 건립을 하거나 재건을 하려면은 당연히 그 튀르키예에서 생산되는 쪽을 먼저 이제 쓰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반사익이
낙수 효과처럼 넘어올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 철강 섹터 긍정적인 지금 수급들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이런 이제 움직임은 그냥 단발적으로 그냥 2, 3일에 끝날 게 아니라 그래도 이번 달 내내 좀 지속이 될 만한 이번 달 말까지 최소 말까지 좀 지속이 될 만한 그런 이제 이슈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이제 지금 현재 지진 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내진용 강제 쪽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지금 좀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내진용 강제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 당연히 좀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 오늘 좀 관심 종목들로 한번 제가 집어와 봤으니까 내용들 잘 들으시면은 특징주부터 시작해서 관심 종목까지 종목들 잘 선별해 나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강주의 상승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영재 전문가님도 동일하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제 트르키예로 인한 이제 수혜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은 좀 가라앉을 수도 있겠죠. 이제 다시 트르키에서 공장을 돌리면 가라앉을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우크라이나 쪽을 조금 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우크라이나 쪽에서 지금 탱크나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소진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소진한 것들을 다시 재고를 채워야 됩니다. 일단 각 국가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중대나 대대에 이 보관을 해야 되는 탄이나 포탄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맨날 이제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소모된 소모량을 나중에 다 재고를 다시 채워넣어야 될 텐데 지금 예를 들어서 사용한 이제 포탄 같은 경우를 다시 닦아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다 용관으로 녹여가지고 쓰게 될 텐데 그런 것들 폐 고철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남은 철재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소모되는 새로운 철강들 제품들이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 테마적으로 올라온 것들은 다시 조정을 주더라도 중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쪽까지 본다면은 조금 더 추세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내년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지금 좀 철강주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주식와이프님께서는 철강 관련주 중에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KG스틸이 조금 12% 강세 움직임 포착은 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종목 위주로 조금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대형주부터 좀 봐드리고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스틸 종목까지 좀 봐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왔고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종목으로 포스코 홀딩스 주가 한번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빅리그 나올 때 때마다 제가 포스코 홀딩스 이야기를 꼭 한 번씩 언급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주쌤이 35만 원 선 그때 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거진 주가가 다 올라온 상황입니다. 최근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점토 내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그런 이제 기술에 대한 기술력이 좀 부각이 되면서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오늘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철강 업종들의 이슈로 인해서 또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는 철강사로 굉장히 유명했죠, 포스코. 근데 물적 분할을 지난해 했습니다. 지난해 지주사인 포스코 홀딩스와 철강사업회사인 포스코로 나뉘게 되면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비상장이 되었고 이름이 이제 포스코 홀딩스로 넘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홀딩스 쪽에서는 그룹의 지주사적인 역할도 같이 함께 하고 있고요. 지금 친환경 기업으로 계속 변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신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소 사업부터 시작해서 리튬, 니켈 등 원자재 관련 사업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추후에 이런 사업 분야들이 성장함에 따라 향후 신규 법인으로 이제 분리하는 그런 방안들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자회사인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 음극재를 비롯한 2차 전지 소재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것 역시도 지금 이 포스코 홀딩스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포스코 홀딩스 보실 때 이 재무적인 부분들도 잠깐만 이제 짚고 넘어가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제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인해서 포스코 제철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예정이고 또 특히나 광양 광석 리튬 공장은 예정대로 올해 10월이 이제 10월 달에 준공이 되면서 하반기에 이제 첫 리튬 매출 역시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단발적으로 적자가 났지만 그래도 이제 실적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홀딩스 쪽에 남아 있다.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더 차트 흐름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구간 월봉상에 지금 매물대 주쌤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 구간까지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상단선 구간 여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35만 원 선 봤었는데 36만 원 선 정도까지도 좀 추가적으로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포스코 쪽에서 저탄소 철강 원료 확보에 나선 점 역시도 포스코 홀딩스 주가에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아서 잘하면은 이제 올해 포스코 홀딩스가 과거에 쌍봉 맞고 떨어졌다면 이전에 쌍봉 구간 돌파까지도 좀 바라봐야 하는 그런 모멘텀이 살아있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빅리그 나오면서 한 번씩 포스코 홀딩스 주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 다음 종목으로는 현대제철 같이 함께 좀 봐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철강사 하면은 또 현대제철 빠뜨릴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제철. 요즘에 포스코도 마찬가지지만 현대제철 쪽에서도 그 전체적으로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제철은 스테인리스 사업을 현대 비엔지스트리에 양도해서 핵심 사업과 보고가치 제품에 집중하는 사업구조를 재편하기도 했고요. 또 지난해 대표 적자 사업이었던 단조 사업 부분을 분리해서 현대 IFC를 신설하면서 컬러 강판 사업을 중단하고 열혈 전기로도 폐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많이 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철강 업계 같은 경우에는 그 제조업에서 대표적인 굴뚝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이런 철강계 쪽에서도 변화를 지금 어떻게 이제 하려고 하고 있냐. 그 저탄소 철강 생산 쪽으로 친환경적인 그런 그 규제를 좀 완화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흐름을 좀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철강 하나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 이산화탄소도 많이 이제 배출되고 해서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유해적인 그런 물질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정부랑 철강 업계가 손을 잡고서 계속해서 이제 ESG 관련된 논의도 하고 있고 철강 ESG 상생 펀드 같은 것들도 지금 적 활용해서 이런 저탄소 중심의 그런 철강 생산을 많이 하려고 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철강 ESG 상생 펀드가 만약에 판매가 전부 다 소진이 되게 된다면 1,500억 원 규모의 철강 생산 저탄소에 특화된 이 민간 펀드를 또 조성할 것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철강 산업 쪽에는 계속해서 이런 뭐랄까요? 친환경적인 이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제 움직임과 함께 투자 자금 역시도 긍정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제철 쪽에서 최근에 이 열연 강판을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무적인 부분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받긴 했지만 사실 2020년도 보시면은 이전보다는 훨씬 매출액이 이제 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다만 2021년도에 비해서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가 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흑자이긴 하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1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을 해내가기 위해서 이 가격 인상을 이제 나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렇게 현대제철이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국내에서 전기료가 이제 인상이 됐죠. 그래서 이 현대제철의 경우에는 킬로와트 시당 1원 정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100억 원 정도의 원가 부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좀 매출적인 방어와 함께 흑자 전환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서 현대제철의 지금 현재 주가 움직임 횡보 중이긴 하지만 최근에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는 모습으로 봤을 때 이러한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결국에는 매출 실적적인 부분으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 상승까지 같이 좀 퍼포먼스가 나지 않을까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NI스틸이라는 종목을 한번 봐드리고 싶은데요. NI스틸 같은 경우에는 스틸 종목들 테마성으로 오름세가 나올 때 같이 동반 상승세가 나오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재무적으로 봤을 때 NI스틸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움직임도 나왔습니다. 2022년도 보시면은 매출 실적이 약 1,000억 원가량 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철강 가격이 상승세가 나와서 이로 인한 반사익 수혜를 본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비용 효율화를 통해서 지금 수주적인 부분에서도 실적
가격적인 부분에 이제 긍정적인 반영이 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대형 물류센터와 복합 사업단지 등으로 수주가 증가하면서 매출도 확대되고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주가상 아직까지도 견고한 상승세 유지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테마성 종목이라서 2021년도, 2022년도 쌍봉 맞고 떨어지면서 주가 여기서는 이제 더 시세를 내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봤었는데 여전히 상승 추세 유지해주면서 결국에는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오름세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형 종목 중에서는 NIS3이 좀 대장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주가 상승세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NIS3의 움직임을 보면서 스트리 관련 종목들, 후발 종목들을 공략해 보는 식으로 전략을 세워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